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어는요. 짠! 락스탠드 멀티플 스탠드. 네. 얘는 일렉 전용이에요. 일렉 기타랑 일렉 베이스 전용. 어쿠스틱을 하려면 이 툴을 바꿔 끼면 돼요. 어쿠스틱 전용으로 바꿔 끼면 된다고 합니다. 자, 우선 이거 조립은요. 얘는 우선 이렇게 가볍게 들 수도 있고요. 컴팩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. 그 사이에나 뭐 앰프 사이에 이렇게 보관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 하면은 얘를요 쫙 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양 옆에 여기에 이 스위치가 있어요. 얘를 눌러서 얘를 먼저 빼주고, 그리고 이쪽도 눌러서 이렇게 빼주고,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요. 딱 걸려요. 네, 딱 걸리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. 네,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요. 이 전체적으로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악기 안정성이나 그리고 악기 손상이 최소화하게끔 지금 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렉 베이스.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굉장히 심플한데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 되게 어려운데. 자, 기타. 이거 너무 쉬운데?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치가 가능합니다. 자, 이 베이스나 기타 뭐 길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일렉 베이스, 일렉 기타 거치 가능하고요. 심지어는 플라잉 V까지 거치가 가능해요. 이쪽에 있는 이 툴 자체를요, 여기에 렌치로 돌려서 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, 얘 하나만 빼서 얘를 바꿔주면요, 플라잉 V가 이렇게 거치가 될 수 있게끔 얘를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. 근데 플라잉 V 있으신 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거치대 사실 찾기가 힘들잖아요. 예, 이거 이용해가지고 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최대 6개까지 기타 이렇게 거치할 수 있으니까 뭐 콜렉터들은 뭐 거의 집에 보물처럼 해놓지만 진짜 쓰시는 분들은 한 5-6개 기타 있으신 분들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시면 굉장히 자리 공간도 그렇고 유용하게 바로 꺼내서 기타 연주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편리한 거치대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은요,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격은 169,000원의 가격으로 되어 있네요. 원래 2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라고 해요. 그런데 169,000원, 17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나의 악기를 안정하게 거치할 수 있다? 굉장히 멋있는 거치대인 것 같습니다. 락스탠드에서 나온 기타 스탠드, 일렉 베이스, 일렉 기타 전용이고요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